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절대 말씀과 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어, 오늘도 넌센스 퀴즈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이상한 사람 어, 잘 아는 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치과랍니다. 치과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흑심을 네, 품고 있어서는 안되는데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연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란 무엇일까요? 공중 화장실 네.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사람은 칠칠 맞은 사람이랍니다. 칠칠 맞은 사람. 네. 자, 우리 옆에 분가문 인사를 누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신앙 고백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말씀 안에 있는 나입니다. 절대 말씀 안에 절대 말씀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절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절대 말씀은 곧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뭘 명하셨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절대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면 절대의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 절대의 말씀 속에서 살 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말씀. 하나님이 이 절대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있는 이 절대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직 여자의 후손의 비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께가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방주의 비밀입니다. 오직 방주의 비밀.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보호함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는 오직 방주로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오직 예수 그 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희생제물의 비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로는 우상 섬기는 삶으로는 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살 것을 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복음이 뭔가 하면 오직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산다, 임마누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다 가진 것 같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돼야 될줄 압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에만이 이 문제를 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문제 원제 문제 영적인 방황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뭔가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역자와 또 조장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 안에서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 사람의 말도요, 옳은 말은 잘 들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 훌륭한 사람이 또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두 번째 보시면 인생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최고의 말씀. 더 이상 네, 중요한 말씀, 더 이상 최고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뭔가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저주와 문제가 생겨났는가,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 보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어떤 경전에서도 이 천지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경전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천자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보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하다.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0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요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잡고 갈 때에 우리가 참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완전한 말씀 어떻게 해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한 7천 가지 7천 가지의 약속들 네. 이 약속들이 전부 성취되어졌어요 이 성취되어진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이 내용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뭘 하러 오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 작은 두 번째 보시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감동해주고 우리를 또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육신도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어간, 1,600년 어간 사이에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저자가 40 명이나 되고, 또 어, 시기적으로 봐도 1600년 동안 이긴 시간 동안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우리가 어,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언론 또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어릴 때에... 월남전이 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시골에서도 젊은 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시골에 어떤 그 청년이 월남전에 자원해서 입대를 했죠 파병이 되어졌습니다.얼마금 있다가 이제 월남에서 뭐 커다란 소포 뭉치 하나고 또그 안에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가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라서 어 이거 뭐 보내온 음식이나 사탕이나 과자는 먹으면 되는데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학교 다니는 에 학생 하나를 불러다가 그냥 사탕 몇개 주고 이 편지 좀 읽어달라. 네, 편지를 읽어줬죠. 어머니는 그 편지를 어, 이 중학생이 읽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이 편지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뭔가 답장을 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다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써, 좀 써, 써서 보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엄, 어머니가. 이 학생에게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대로 이 학생은 적어서 또월람으로 보냈죠. 전쟁터에서 편지를 받은 받아든 아들은 분명히 이 편지는 어머니가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 읽어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도 전쟁터에서 네, 감격적으로 감동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린 네, 그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편지는 분명히 누가 썼어요? 중학생 아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중학생 학생이 써서 어, 보내줬는데. 그 내용은 전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 생각이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감동해 주신 거예요. 또, 일러 주신 대로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 이 절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절대 말씀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말씀과 디모데입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모태 신앙이네요어 모태 신앙인으로서 태어났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신앙이 전달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요 말씀을 접하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어, 모든 어머니들의 바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 영적인 램넌트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양육시키는 겁니다. 마치 이디모델를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죠. 자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소경이 되어졌잖아요. 크로스비도 역시 어머니와 또 어,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 크로스비에게요 좋은 글들 또 좋은 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 크로스비가 소경이면서도 불, 소경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수많은 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백년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난지 백년이 지난 지금도 이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송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찬양하고 은혜받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 뿌리가 되고 체질화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격귤로 가지 아니하고요. 그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릴 때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어려서 바로의 왕궁에서 유모로 이렇게 불려온 친어머니죠.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 이것이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 또 뿌리가 되어졌죠.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진 말씀의 사람 모세가 무엇을 썼습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세는 일찍부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진, 말씀으로 깊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절대 말씀이 디모데의 것이 되어졌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어,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어요. 절대 말씀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공경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보시면 유니게의 아들이고 로이스의 외손자였습니다. 유니게 어머니 윤이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 이러한 그 신앙을 대물림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도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었던 성경의 지식 그것은 바로 외할머니 또 어머니 이런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으로 대물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은 세 번째 보면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의 고향이죠. 디모데의 고향인데 사도행 16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딥 모델을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죽을 지경이 되어졌죠. 죽은 줄 알고 버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다시금 이 루스 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낸 보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찾아냈죠.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보시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그랬어요. 루스 드라에서 디모데를 찾게 되어졌는데요.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모데를 제자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는 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 디모데를 정말 아들같이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적인 지식을 어, 쌓아왔지만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참된 보금의 깊이와 또 목회자로서의 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은 세 번째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훈련받은 그런 신실한 목회자로서, 어, 바울의 일을 이렇게 분담했어.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젊은 목회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또 사역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병사와 같은 또 경계하는 자와 같은 농부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다. 자세하게 목회자로서의 삶의 비밀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 목회자로서, 또 바울의 제자로서요. 복음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어, 여자의 후손, 또 방주 희생 제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네, 깊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성경 지식을 깊이 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해 왔던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디모데가 파송되어진 지역 지역마다 현장을 봉마시키고 또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미리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았고 목회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도 디모데처럼 절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말씀을 미리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절대 말씀을, 절대 말씀을 이 디모데처럼 미리 확신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미리 확신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네, 말씀 그대로 어,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요.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 미리 확실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절대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 왜 말씀을 강단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가? 강단 말씀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말씀 이 절대의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조카 어, 로시 살고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어, 알려주셨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절대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절대 말씀을 주시는 것.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절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 절대 말씀을 일러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신다는 것을. 말하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주간의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의 곳으로 갔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가 다 끝나면, 대화가 끝나면 각자 이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또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만나고 말씀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언약을 잡기만 하면 절대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절대 말씀을 일러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절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주인도 충만. 네, 얼른 그렇게 대답, 대답을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서 절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잡을 때마다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 이 말씀을 한해 동안 꼭 잡고 나가면서요. 한해 동안 찾고 갈 언약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자꾸 이 온담 메시지를 마음에 각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담 메시지, 강담 메시지는 매일매일 또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될 지침입니다. 또 응답의 내용이에요. 현장 가운데서 강담 메시지로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장은 방향입니다. 현장 메시지, 이 말씀을 잡고 또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일러주고 있고 또이 현장 메시지는 숨겨진 응답입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하시는 어, 말씀 성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 말씀을 온약으로 잡고 미리 확신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 응답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 아이다, 그랬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그랬습니다. 읍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이 절대 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이것은 온종일토록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 절대 말씀으로 잡은 사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말씀이 이끄는 삶 삶을 살자 그랬는데요. 절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자, 먼저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흑암의 문제예요. 흑암에게 속은 문제예요. 흑암이 주인되고 또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절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요, 원수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의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네, 감당하지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 절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어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절대 말씀 속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이 치유하는 분야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치유하는 분야, 어떤 분야를 치유합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 영적인 치유를 어, 해주죠. 문제 중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영적인 문제의 잔재 남아 있는 어떤 뿌리들 그것까지도 완전히 치유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치니까요. 마음의 문제, 우울한 마음,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자꾸 생겨나고, 또 문제 속에 새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데요. 마음 치유, 곧 하나님의 말씀, 절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관절과 신경의 치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관절과 신경의 치유도. 우리가 말씀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게 되면 치유받게 되어지고요. 또 골수까지 치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골수. 또 어떤 치유가 있습니까? 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까지도 치유를 받게 되어져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 절대의 말씀은 네,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같은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면 육신적인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절대 말씀과 나, 음, 말씀과 나는 뗄레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절대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사역자, 조장들의 삶은 절대 말씀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디모데처럼 네 미리 확신하고 말씀 잡고 현장 가는 거예요. 확신 없이 가게 되어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말씀 어떤 말씀이 되었든 간에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요 디모데처럼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참된 복음 참된 언약 참된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 조장들에게 힘을 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디모데처럼 또 모세나 바울처럼 미리 말씀을 확신하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